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서해안로에 있는 정글다육에 왔습니다. 와, 정글다육은 시흥 화훼단지 내에 있고요. 이 정글다육은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아, 예쁜 아이들 천천히 한번 담아볼게요. 아, 그리고 택배는 2만원부터 배송해 드릴게요. 실물 배송합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와, 요 앞쪽에 핑크한 아이부터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와, 가격 보여드리고요. 트럼펫 핑키 요 아이는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입장이 아주 재미나게 생겼어요. 트럼펫처럼 생겼어요. 자, 요렇게 묵은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은 6cm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 아이들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긴 멕시코 폴덴시스 요 아이는 4,000원입니다. 4,000원. 자, 손톱꽃이 이렇게 초코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2부 금입니다. 이 아이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금기가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이 금선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2부 금. 이 아이들 8,000원씩 올려드릴게요. 문가드니스 철화입니다. 자, 오늘 이 아이가 또 신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문가드니스 철화 이 아이 14,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12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근데 사이즈들이 이 실물들이 더 화분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자, 이거 문가드니스 철화 14,000원씩 자, 이거 올려드릴게요. 정말 예쁜 아이. 자, 색감도 이렇게 입장 끝에 자,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자, 저쪽으로 갈게요. 덴트라 잼, 요거 홍금입니다. 덴트라 잼 홍금.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3만원이라고 합니다. 덴트라 잼 홍금. 요거 하나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어우, 이렇게 노란 줄무늬가 금기가 쭉쭉 가 있는데요. 아주 선명하고 입장이 단단하게 생겼어요. 요거 7.5cm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 덴트라잼 홍금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쪽으로 갈게요. 여기도 아주 예쁜 아이들 신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오스만투스라는 아이예요. 14,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상당히 건강해요. 하엽이 그대로 져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묵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 자, 입장이 큰 아이들. 자, 오늘 또 이 아이들이 새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어우, 진짜 예뻐. 입장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 어우, 색감 예쁘죠? 자, 물이 들면서 입장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물드는 아이. 그리고 오스만투스 14,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룬데리 철화입니다. 1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12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 와, 꽃 피고 있네요. 자, 이쪽에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아이. 자, 요 룬데리가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쁩니다. 빨갛게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자, 요렇게 꽃 피는 아이 12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룬데리 철화 14,000원씩 올려드릴게요. 홍령입니다. 8,000원이에요. 홍령 8,000원. 자, 얼굴 도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자주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입장이, 자,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든 아이들. 자, 요렇게 얼굴 도수가 상당히 많아요. 혈령입니다.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대비철화입니다. 12,000원입니다. 물이 많이 들었어요. 뒤쪽에 이렇게 철화가 있고요. 앞쪽으로 생얼이 들어가 있어요. 요 사이즈 상당히 커요. 요거,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 아닙니다. 물이 점점 들면서 이렇게 예뻐지는 요거 대비철화 12,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쪽에 홍매화, 이 아이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홍매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 2,000원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 2,000원. 요 레티지아는 얼굴들이 참 예뻐요. 요렇게 아물어져 있어요, 얼굴들이. 자, 레티지아,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을려심 2,000원입니다. 자, 물이 많이 들진 않았지만 이제 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요거 입장 끝에 콕 찍었는데 너무 예뻐요. 자, 밥도 풍성하고 아주 건강한 요 아이들 을려심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빵빠레입니다. 빵빠레 2,000원. 자, 이 아이들 노란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입장이 맑고 깨끗하게 물드는 아이. 자, 빵빠레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다닥다닥 나옵니다. 빵빠레들이. 이 아이들이 물들면 아주 맑은 노란색으로, 여기도 이렇게 노랗게 물이 많이 들었죠? 이 아이가 색이 맑은 색으로 물이 듭니다. 자, 저쪽으로 또 안 찍은 대로 갈게요. 자, 여기는 엔젤 윙 철화 2만원입니다. 엔젤 윙 철화 2만원. 와, 색감 정말 예쁘죠? 자, 얼굴 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 7.5cm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색감도 너무 예쁘게 물든 아이 2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와, 이 아이는 이름이 뭐지? 아, 이름이 없어요. 만원이라고 쓰여있는데요. 색감 정말 예뻐요. 이 색감 물드는 거 좀 보세요. 자, 이 아이들 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가 이름이 없네요. 만원. 블랙킹 만원입니다. 와, 이 손톱 라인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 검붉은 색으로 아주 이렇게 진하게 자 물이 들었는데요. 요 라인 요 넓이가 상당히 자 굵게 물이 들었어요. 블랙킹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요게 있는 빨간 아이들은 요거는 매직 램프라고 합니다. 매직 램프. 아우, 정말 빨갛고 예뻐요. 뭐 레티지아나 매직잼 그런 아이보다 더 새빨개지는 아이예요. 얘는 요 6cm 포트분에 심어져 있어요.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홍키라고 합니다. 홍키 8,000원. 자, 요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다 각기 자 틀린 색을 하고 있는 아이들. 자, 초코색이 조금씩 물 더 든 아이들도 있고요. 약간씩 덜 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자, 6cm 포트입니다. 자, 와, 이쪽으로 갈게요. 데비 데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만원이에요. 자, 만원. 어우, 색감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카시오 적금 8,000원입니다. 와우, 카시오 적금은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여기 입장 끝 손톱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 6cm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우주목금입니다. 이 아이들 14,000원이에요. 자, 우주목금은 요 입장 끝에 요런 데가 틀려요. 다른 우주목하고. 이 아이들은 우주목금입니다. 1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7.5cm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런 끝에가 금은 틀립니다. 여기. 자, 이쪽에 있는 아이는 기천금이에요.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기천금. 이렇게 색감들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마블금입니다. 14,000원이에요. 마블금 14,000원. 요런데도 돌기를 다 이렇게 달았네요.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요. 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마블금. 이 아이는 14,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갈게요. 홍포도입니다. 24,000원. 홍포도 목대진 보세요. 요거 14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어. 아우, 얘네들 좀 봐, 얘네들 좀. 요 수영도 진짜 예쁘죠? 자, 요 아이들. 홍포도 24,000원씩. 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는 이름이 없네요. 요거 너무너무 예쁜 아이가 있는데, 요거. 자, 요거 이름이 뭐죠? 와우, 예뻐요. 돌기도 아주 많이 달았고요. 정말 예뻐요. 아, 저쪽에 있네요. 이름, 우차. 여기 있어요. 하트 딜라이트 금입니다. 이 아이는 4만원이라고 합니다. 14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돌기도 상당히 크게 달았어요. 요거, 자, 물집 생긴 거 뭐냐? 이렇게 돌기를 다 달았어요. 와, 요쪽으로 이 아이는 앙팡금입니다. 앙팡금 12,000원이에요. 아우,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자, 요런 아이들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도 앙팡금. 자, 1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살구 미인 금입니다. 자, 묵었어요. 묵대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 3,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펜다드럼. 자, 여기, 요건 아니고, 펜다드럼. 저쪽에 아까 가격이 있었는데. 펜다드럼 2,000원입니다. 자, 펜다드럼 2,000원. 아쿠아리스. 자, 아쿠아리스 12,000원이에요. 색감 정말 예쁘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프릴이 들어간 아쿠아리스 12,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우, 색감 너무 예뻐요.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2만원입니다. 자, 원종 서프라이즈 2만원. 얼굴 두수들이 이렇게 자, 2도, 3도, 4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얼굴 두수 많은 아이들은
자, 먼저 주문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여기 12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러우쿰입니다. 24,000원이에요. 러우쿰. 다투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자, 물이 들었어요. 요거 12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빠글빠글한 아이들도 있고요. 좀 3두짜리는 얼굴들이 조금 커요. 러우쿰 2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아주 색감이 예쁘게 물드는 덕양 갈매기 요 아이는 6,000원입니다. 요 아이들은 잎 자체가 꽃입니다. 자, 6,000원에 자, 요 아이도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그라노비아 쿰 4만원입니다. 여기 14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 좀 보세요. 상당히 많죠. 자, 이 아이들 4만원씩 올려드리고요. 브래들리 2만원입니다. 브래들리 2만원. 자,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아주 건강하고 얼굴 두수들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 이 아이들 14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물들면 아주 새빨개지는 브래들리 2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조금 더 다져져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작아졌어요.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TM입니다. 24,000원이에요. TM 24,000원. 꼭 사과처럼 생겼죠. 와, 요쪽에 있는 아이는 폴라로즈 만원입니다. 와, 폴라로즈 요거 만원씩. 사이즈가 상당히 건강하고요. 와, 진짜 예뻐요. 와, 사이즈도 좋고, 또 요 아이들 너무 단단하게 생겼어요. 자, 색감도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요 입장 밑에 나 속에 다 이렇게 빨갛게 똑같이 나와요. 이 아이들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우, 진짜 너무 예뻐. 여기는 파이어필라 요거 대짜예요. 4만원입니다. 4만원. 진짜 사이즈 상당히 커요. 자, 요 아이. 자, 17cm 분에 심어져 있어요. 핑클로비. 핑클로비 14,000원이에요. 자, 핑클로비 14,000원. 자,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아주 새빨개요. 자, 14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많아요. 핑클로비 14,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우, 색감 너무 예쁘죠? 와, 요 프릴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예뻐요. 색감도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지고, 와, 너무 예쁜 아이. 요 아이는 무타티온이라는 아이예요. 무타티온 4만원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 상당히 풀일이 많이 들어갔어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자, 화분 여기에 풀분이 작아요.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 튼실하게 생긴 아이. 어우, 진짜 예쁘죠. 자, 이 아이 무타티온 4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 요거 좀 보세요. 링구아스 12,000원이에요. 자, 12,000원짜리 링구아스가 사이즈도 크고, 와, 이거 입장이 상당히 단단해. 이거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여기 돌기 다는 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아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하나하나 다육이들이 어쩜 이렇게 신기하고 예쁘게 생겼는지 참 묘해요. 여기 속에 나오는 요 생장점에 나오는 아이들도 이 돌기 다는 거 좀 보세요. 와, 이 아이 링구아스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춥수 철화입니다. 요거 12,000원이에요. 춥수 철화 요거 물들면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와, 요거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요. 요거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요 사이즈 좀 보세요. 풀분이 이렇게 작아요. 요 아이들은 물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우, 빨갛고 화사하고 예쁘죠.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자, 눈호강입니다. 눈호강 사과 불꽃 축제 6,000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화재하고도 많이 흡사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화재가 아닙니다. 이 화재보다는 더 색감이 빨갛고 더 진해요. 여기 입장에 보면 다 이렇게 사과처럼, 자, 줄무늬가 쭉쭉 가 있죠. 사과 불꽃 축제는 입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화재는 이런 무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